안녕하세요. 은세TV 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3월 19일 화요일 말띠날 오늘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의 띠별 운세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19일 첫 번째 쥐띠 올해 운세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쥐띠의 타로 운세. 시천역 들어옵니다. 천역. 하늘에서 내린 역마살을 뜻한 게 천역이에요. 말 그대로 하늘에서 내린 역마살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 이동, 여행, 활발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더욱더 유리할 수 있는 날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오늘 운수 사업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는 더욱더 바쁜 하루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역마살이 들어올 때는 부지런히, 바지런히 움직이는 자세가 필요한 하루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움직이면 움직인 만큼의 소득과 결실은 충분하게 기대할 수 있으리라 보겠고요. 그림을 살펴보게 되면은 고대양실 좋은 집인데 대문을 열어놓고 손님을 이게 맞아들이는 그런 그림 그려놨죠. 그 때문에 손님이 들어오고 운이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오늘 어느 때보다도 금전 재물이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소득과 결실도 풍성하리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천역이 들어올 때는 열심히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면 좋겠고요. 다만 일진이 오늘 쥐띠분들은 총살 들어옵니다. 부딪히는 일들과 사고에 대해서는 좀 대비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언쟁, 논쟁, 시비, 싸움은 피하셔야 되겠고 부딪혀 사고나 전투로 안대를 잘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하루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진과 타로가 서로 상반되는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매사를 순리와 이치 정도를 지켜가시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 주띠분들 이 충살 관리만 잘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더욱더 좋은 성과도 충분하게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3월 10 9일 소띠의 올해 운세 살펴보도록 하죠. 소띠의 타로 운세 연살 들어옵니다. 이 연살의 카드 색정 색란을 뜻하는 게 연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연살 들어올 때는 인간의 구설시비를 제일 먼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높기 때문에 대인관계 두루두루 잘 관리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림을 살펴보게 되면은 앞에 어떤 아줌마가 걸어가는데 뒤에 음명한 아저씨가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그림이 그려졌죠. 그 때문에 저런 그림을 봤을 때저 아저씨가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이죠. 왜 그러냐면 저 아저씨 눈에는 저기 11시 방향 쪽에 있는 저 여자 귀신이 눈에 덮여 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줌마가 정말 아름다운 여인으로 보이는 거고 자신이 꼭 취해야 되는 뭐 그런 환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귀신 씌워가지고 이 아줌마를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는 그런 뜻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특히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남성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오늘은 자신의 안전을 잘 담보해야 문제가 없는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혼자서 늦게 돌아다니신다든지 특히 술 잡숫고 혼자 돌아다니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성이 있더라 보겠습니다. 금전 재물도 관리가 필요하고요. 또한 부부간의 애정이 조시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부부지간의 연인지간에 서로를 좀더잘더잘 챙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감정 싸움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하루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늘 일진 자체가 원진 들어와요. 이 왼수살 같은 이 원진. 이 원진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편한 관계가 많이 형성되고요. 그로 인해서 내가 손해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철저한 대인관계도 관리도 필요하며 자신의 말과 행동, 언행을 삼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잘못 움직이고 잘못 말하면은 그로 인해서 큰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오늘 소태분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높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사람과의 관계를 잘 관리하시고 자신의 안전을 잘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3월 19일 호랑이띠 올해 운세 살펴보죠. 호랑이띠 타로 운세 연천귀 들어옵니다. 천귀. 하늘에서 내린 귀함을 뜻하는 게 천귀예요. 하늘에서 내린 귀함. 내가 그만큼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을 뜻하는 거고요. 내가 그만큼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남부를 것이 없는 그런 운세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도 아주 멋들어진 그림 그려놨죠. 고등학생 좋은 집에 화병도 멋지게 갖다 놓고, 커튼도 그냥 크게 그냥 달아놓고, 고등학생 좋은 집에 앉아서 멋들어지기 시작했고 공부를 하는 그런 도련의 모습을 그려놨다는 것은 남부를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오늘 내가 원하고 바란 일들 잘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학업 쪽에 활동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이룰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호랑이띠 분들 일진까지 합이 들어와요. 날 도와주는 기운들도 크게 강하게 잘 들어와 있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호랑이띠 분들 금상첨화 연세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연세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오늘 일진이 합이 들어오기 때문에 문서의 합도 들어옵니다. 학업, 연구, 논문, 집필, 소송명의 계약, 시험, 시합 경쟁하시는 분들한테 더욱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외 모든 분들은 오늘 상당히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볼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요. 오늘의 운세 놓치지 마시고 어떤 일이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시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월 19일 토끼띠 올해 운세 살펴봅니다. 토끼띠 타로 운세 한번 살피죠. 육해살 들어옵니다. 이 육해 카드 6가지 해를 입어본다 하는 것이 육해예요. 그래서 6가지라는 것은 꼭 6가지의 뜻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림을 살펴보게 되면 개나리 옷좀 짊어지고 사과 쓰고 지팡이를 쥐고 어디론 가는데 뒤에 뭐가 따라 붙었죠? 귀신이 따라 붙었네요. 저 귀신은 뭐 어떤 귀신이냐면 살아생전에 땡중 노릇하다가 거리에서 객사한 그런 귀신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귀신이 따라 붙었기 때문에 몸도 안 좋고 되는 일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진 자체도 오늘 팥살 들어와요. 부서지고 깨어지는 일들과 사고에 대해서 더욱더 대비가 필요한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사고수 강력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안전, 교통사고, 안전사고, 낙상사고, 이런 사고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성이 있는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금전 관리 필요합니다. 지출 관리, 부지런한 사기, 투자 투기, 개인 간의 거래 이런 걸로 인해서도 손해보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토끼띠 분들도 오늘 매사가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무리하지 마시고요. 순리대로 되어지는 것까지만 진행하시고요. 오늘은 욕심 내려놓으시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안전하게 순리대로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3월 19일 용띠 올해 운세 한번 살펴보죠. 용띠 타로 운세 일천파 들어옵니다. 천파 모든 것이 깨어진다 하는 것이 천파예요. 그래서 부서지고 깨어지는 일들과 사고에 대해서 더욱더 대비가 필요할 것 같죠. 교통사고, 안전사고, 낙상사고 이런 거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때 그 바로 밑에 이제 그림을 살펴보니까 그림 참 심란합니다. 초가상관인데 다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다 앞에 담도 허물어져 있고 막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도 쫓겨났다는 것은 이해하시고 어떻게 되세요? 큰일 났죠. 집도 절도 없게 생겼으니까 모든 걸다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때보다도 금전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출 관리, 분신호나 사기, 투자 투기, 개인간의 거래 등으로 인해서 손해보지 않도록 적정히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또한 이 팥살에는 금전뿐 아니라 내 사업이든 영업이든 연애, 애정, 부부이든 모든 것이 깨어지는 운세가 돌아가기 때문에 오늘은 매사를 신중하게 이끌어 가시고요. 절대 경거망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행인 것은 오늘 일진 자체는 오늘 합이 들어와,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이에요. 그래서 타로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만 잘 관리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만큼은 큰 무리 없이 평탄한 하루 보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3월 19일 뱀띠 올해 운세 살펴봅니다. 뱀띠 타로 운세 관인 들어오네요. 이 관인의 카드 일신의 큰 성공과 출세를 의미하는 카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길복구의 카드입니다. 그래서 금전 재물의 운이 좋고요. 소득과 결실이 어느 때보다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임금으로부터 교지를 받는 형국이라 빨간 관복이죠. 파란 관복도 아니고 빨간 관복이 있고 교지를 받기 때문에 엄청난 성공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공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고 바란 일들을 잘 이룰 수도 있는 그런 운세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시험이라든지 면접 보시는 분들한테는 더욱더 유리할 수 있는 운세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뱀띠 오늘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매사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신다면 어느 때보다도 더 좋은 성과를 충분하게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일진 자체는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입니다. 그래서 오늘 뱀띠 분들 반드시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날입니다. 활동하시는 뱀띠 분들 매사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3월 19일 말띠 올해 운세 살펴보죠. 말띠의 타로 운세 왕극 들어옵니다. 이 왕극의 카드, 잘 먹고 잘 산다는 길복근의 카드예요. 그래서 재물이 많고 가정을 행복하고 뭐 근심 걱정이 없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림도 그렇게 그런 그림 그려놓은 거예요. 고장실 좋은 집에 저 밑에 저 뒤에 청교야 보이죠? 저거는 도자기급의 기화입니다. 도자기급의 기화가 얼마나 비쌀 건지는 여러분들도 잘 가늠이 되실 거라 믿겠습니다. 또한 그림을 또 안에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자손들로부터 키워를 받는다. 근심 걱정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금전 재물이 어느 때보다 좋고요. 소득과 결실이 풍성할 수 있습니다. 운도 안정이 되고 부부연 애정의 운도 좋은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근심 걱정이 없고 잘 먹고 잘 산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일진 자체는 오늘 자형이 들어와요. 그래서 다른 건좀뭐 크게 염려하실 건 없고 법을 어기면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성이 있는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생활법규 위반해서 어떤 범칙금이라든지 벌금 내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일진과 타로가 지금 3번 내놓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매사를 순리와 이치 정도를 지키시는 게 좋겠고요. 오늘 말띠분들 이 형살 관리만 잘 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더욱더 좋은 성과도 충분하게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활동하시는 말띠분들 오늘 잘 관리하시면 좋겠네요. 다음에 3월 19일 양띠 올해 운세 한번 살펴보죠. 양띠의 타로 운세 무고 들어오네요. 이 무고의 카드 일신의 성공과 출세를 의미하는 무고입니다. 그래서 벼슬에 오르는 것이 무고죠. 길복근의 카드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소득과 결실, 금전 재물이 어느 때보다 좋다라고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게 말을 탄 장수의 모습을 그려놨다는 것은 더큰 성공, 출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라든지 뭐 면접 보신 분들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자신이 계획한 일에 있어서 오늘 양띠분들은 반드시 좋은 성과를 기다릴 수 있는 날입니다. 사업, 뭐 금전, 부연의 애정에 온뭐그 외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좋은 성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운세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거기다가 일진까지 오늘 오미의 육합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합이 들어온 날이기 때문에 일진까지 나를 도와주는 기운이 아주 강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양띠분들은 금상첨화의 운세 그 이상의 운세가 될수 있습니다. 활동하신 양띠분들은 오늘의 운세 놓치지 마시고요. 매사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임하시면 좋겠고요. 일진의 합이 들어오기 때문에 문세합도 들어옵니다. 학업, 영어, 논문, 시필, 소송, 외래, 계약, 시험, 시합, 또 경쟁하시는 분들한테 더욱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양띠분들은 오늘의 운세를 잘 살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3월 19일 원숭이 띠 올해 운세 살펴봅니다. 원숭이 띠 타로 운세 시천간 들어옵니다. 천간 하늘에서 내린 재주체간을 뜻하는 게 천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천간이 들어왔다. 기술 기능직에 계신 분들한테 더욱더 유리할 수 있는 날입니다. 또한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노력하시는 분들한테는 기회가 주어지는 날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전 재물의 운도 좋고요. 소득과 결실도 풍성합니다. 운도 안정이 되고 부부연 애정운도 좋은 하루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진까지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오늘 원숭이 띠분들 초대박은 아니라 할지라도 자신의 일에 있어서는 어느 때보다도 더 좋은 결과 충분하게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월 19일 닭띠 올해 운세 살펴보도록 하죠. 닭띠의 타로 운세 연천역 들어옵니다. 천역 하늘에서 내린 역마성을 뜻하는 게 천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천역이 들어왔다는 것은 부지런히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사, 이동, 여행, 활발한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운수사업 쪽에 활동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좋은 하루가 될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나왔죠. 이 때문에 오늘은 활동을 해라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활동이라는 게꼭 바깥 활동뿐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한다면 거기에 대한 보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운세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진 자체도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이에요. 그래서 닭띠분들 역시 오늘 좋은 성과 충분하게 기대할 수 있으리라 보겠습니다. 활동하신 닭띠분들도 매사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월 19일 개띠 올해 운세 살펴보죠. 개띠의 타로 운세 겁살 들어옵니다. 이 겁살의 카드, 내 것을 빼앗긴다 하는 것이 겁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금전이든 나의 노력이든 나의 능력이든 그 무엇이든 또 나의 뭐 애인이든 뭐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가
내 것을 빼앗기는 것, 그런 운세에 들어가겠다는 것은 매사에 있어서 관리가 필요하고요. 오늘 같은 날은 금전관리뿐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에 있어서도 무리해서 어떤 일을 진행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부부연의 애정에 있어서도 오늘 헤어질 운세 들어와 있습니다. 부부전 연인지 간에 서로 좀더 따뜻한 말이라도 한마디 더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또한 오늘 같은 날은 감정싸움 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철저한 금전관리가 더욱더 필요한 날입니다. 지출관리 부지런한 사기, 투자투기 개인간의 거래 이런 걸로 인해서도 손해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일지는 오늘 합이 들어와 있습니다. 나를 도와준 기운들 크게 강하게 잘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타로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만 잘 관리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더 좋은 성과도 충분하게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오늘 일진의 합이 들어왔기 때문에 문서합도 들어옵니다. 학업, 영어, 논문, 집필, 소송외 계약, 시험, 시합도 경쟁하시는 분들한테 더욱더 유리할 수 있는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띠분들은 오늘 활동하시는 분들 앞에서 얘기했던 타로 운세 잘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3월 19일 돼지띠 올해 운세 살펴보도록 하죠. 돼지띠 타로 운세 왕극 들어옵니다. 이 왕극의 카드 길복궁의 카드입니다. 잘 먹고 잘 산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금전 재물이 어느 때보다 좋고요. 소득과 결실도 풍성할 수 있는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그림을 보게 되면 아주 고단하실 좋은 집에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들한테 이 절을 받는 그런 그림이 그려졌죠. 그 때문에 운이 안정이 되고 부부간의 애정이 좋고 근심 걱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잘될수 있는 운세이기 때문에 대띠분들도 오늘의 운세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거기다 일진까지 오늘 분할하고 평탄한 일진이에요. 그래서 대띠분들도 오늘 반드시 좋은 성과 충분하게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활동하시는 대띠분들도 매사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임하셔서 더 좋은 성과 얻으시는 하루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4년 3월 19일 화요일 말띠날 운의 운세를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오늘의 기란색과 기란방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월 19일이고 화요일입니다. 음력으로 2월 10일이고요. 일지는 이모일 말띠날 양유목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오늘의 기란색은 빨강과 검정색 계열의 색이 기란색으로 보시면 되겠고, 기란방향은 남쪽과 북쪽이 기란방향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3월 19일 오늘의 부부연 애정의 운또 재회운이 좋은 띠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충이는 아니죠. 신해 인이니까 오늘 개띠분들이 부부연의 애정의 운, 재회운이 좋은 날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부연의 애정의 운의 재회운을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당사주를 꼽아서 12지신살을 꼽아서 화개살이 들어온, 즉 꽃이 활짝 만개하는 그런 살이 들어온 띠를 봐서는 부부연 애정의 운, 재회운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말띠날이기 때문에 개띠가 화개살이 들어온 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원한 관계를 조금 더 잘, 소원한 관계를 조금 더 좋게 한다거나, 내가 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오늘 간단한 이벤트라도, 저녁이라도, 간단한 작은 선물이라도, 마음의 선물이라도 준비해 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말씀만 건강하면 될것 같습니다. 항상 고맙고 감사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